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오늘은 BT21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외형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언박싱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RJ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조 연월이 2019년 11월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제품인 거죠. 굉장히 귀엽게 나와 있고요. 제가 스펙을 읽어본 결과로는 12시간 정도 배터리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 위에 또 씌우는 이 제품이 들어있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고리가 들어있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는 뭐 일반적인 박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귀여운 우리 BT21 캐릭터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따로 이 종이 포장으로 된 박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제가 배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중 가격은 10만 9천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뜯을 때는 과감히 뜯겠습니다. 자, 이 재질은 종이인 것 같아요. 겉에 박스 재질은 처음에 제가 플라스틱인 줄 알았더니 종이 박스네요.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요. 위쪽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투명색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아이씨. 소중히 뜯었습니다. 자, 비닐을 뜯고 이제 내용물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두둥. 열어보면은 여기도 같이 뜯어야겠네요. 이쪽도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커가 있어서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 박스를 열어볼게요. 종이 박스예요. 플라스틱인 줄 알았더니 안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겉은 종이 박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설명서인 것 같죠? 네, 설명서 맞습니다. True Wireless Stereo Board라고 써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설명서네요. 뭐 구성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충전을 시키고 어떻게 빼야 되는지 블루투스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초등교육 이상 받으신 그리고 똑똑한 우리 아미들은 한번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볼게요. 아,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C타입의 충전 케이블, 아마 이어폰 충전 크레드를 충전하는 케이블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또 무슨 봉지가 하나 있는데 이 봉지는 이 이어폰 본체에 본체와 귀를 연결시키는 패킹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볼까요? 그렇네요. 이어팁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어팁이 4개가 들어있네요. 어디 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걸로 두 쌍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걸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귀는 이게 맞을 것 같네요. 왠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어폰을 꺼내 볼게요. 이어폰에 이어폰에도 이어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노멀한 상태의 이어팁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양쪽 다 이어팁이 달려 있네요.
랩트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랩트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불이 깜빡깜빡 되어 있네요. 지금 충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메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충전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이 들어와 열면 아 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구나.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충전을 이쪽인가? 아, 딱 들어가게 되어 설계가 됐네요. 이쪽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라이트 레프트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자석 방식 같아요. 딸깍하고 붙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넣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샀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스티커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기에도 3M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이쪽에도 3M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쪽에 결합을 시킬 때 테이핑을 해서 붙여서 결합을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이게 위쪽이니까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열고 닫고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무게감은 약간 있습니다. 약간 묵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거운 게 좋더라고요. 약간 묵직한 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RJ의 캐릭터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이 BT21 로고가 새겨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손으로 들 수 있는 이런 고리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자체 되게 이쁘네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체인을 걸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그리고 키체인으로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물건을 넣어서 키를 꽂거나 해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따로 이렇게 갖고 다니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이쁘네요. 자세한 것 같아요. 탐나시죠? 탐나시면은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고요. 제가 추후에 귀에 꽂고 직접 사용하는 사용기는 추후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외형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이어폰에 이렇게 노랗게 붙어있는 부분을 보니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 충전 크레들에 보시면은 단자가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리게 되는 단자를 일단은 여기 테이프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꽂으면은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여기에도. 근데 이거를 제가 떼볼게요. 떼서 스티커가 잘 떨어지진 않네요. 이렇게 떼서 꽂아보면은 여기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거 보시나요? 보이실 거예요. 빨간 불이 이쪽에 빨갛게 충전 중임을 표시하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닫으면은 이 자체 충전된 크레들에서 이 아이를 충전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는 마찬가지로 우리 BTS 멤버들 7명의 캐릭터 그대로 다 7종류의 캐릭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캐릭터와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깔아서 본 제품의 구성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충전용 크레들이 있고 그리고 충전 크레들 위에 쓰이는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있고 충전용 크레들을 충전하는 충전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본체 그리고 이어폰 본체에 꽂는 이어팁들이 이게 미들 사이즈인 것 같고요. 스몰 사이즈 그리고 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렇게 세 종류의 세 세트의 이어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들어있는 게 모든 구성 모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완성을 해놓고 손에 쥐면은 촉감이 되게 좋습니다. 금액은 어느 사이트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품절되기 전에 빨리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TS 로드의 첫 번째 언박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